네, 버스 한 대가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고, 네,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중앙선을 또 넘습니다. 네, 인도로 돌진한 버스는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.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기 앞에서부터 막 차 사고 나고 거의 소리 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피해 도망쳤죠, 다. 몽땅 유리했어요. 차 위에 부품들이 좀 날리고. 시내버스가 들이받은 차량은 모두 9대고요. 사람이 많은 퇴근 시간대였지만 다행히도 차에 타고 있던 4명만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. 다행이네요.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요, 경찰 조사에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입건이 됐다는 건 이제 처벌도 받을 수 있겠네요. 네, 물론입니다.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. 다만 만약에 이제 사고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불치, 난치, 그리고 또 뺑소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고요. 이 외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망 사고, 뺑소니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 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. 이런. 예, 그렇습니다. 인명 피해가 났고 특히나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되고요.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,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또 다른 졸음 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터널 안에 10중 추돌입니다. 이것도 아찔하죠. 이것도 끔찍한데요. 네. 이 트레일러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터널 안에서 일어난 10중 추돌 사고입니다.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여수 마레 터널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 트레일러 한 대가 전방 정체 구간에서 있는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는데요. 터널 내부에는 아수라장이 됐고요. 곧이어서 뿌연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. 이 사고로 자녀들과 가족 휴가를 가던 여성 한 명이 숨졌고요. 9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.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에 깜빡 졸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요.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이거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 이렇게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에 법 개정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화물차 졸음운전 상당히 많았죠. 2017년도에 화물차 자동차법을 개정을 했는데요. 운전을 연속으로 못하게 돼 있고 4시간 운전하면 30분 정도 쉴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이 되니까 좀 아쉽네요. 네, 여기에 또 대형 화물차는요, 차량 내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또 의무화됐습니다. 이거는요,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로 이탈을 감지를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시각, 청각, 촉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하는 장치인데 이거를 미설치할 시에는 대형 화물이나 특수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, 꼭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